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비야. 그럼 여러분들 일천직천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일천직천법에 의해서 그 자식도 노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쪽이 천하면 그 자식은 천한, 천민이 된다라고 하는 그 법, 일천직천법. 자, 그런데 이 일천직천법에 의해서 아들도 노비가 돼야 되는데, 자식도 노비가 되는데 그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노비 맞아. 노비 맞는데 아버지가 노비이기 때문에 그 자식도 노비가 되는 그 제도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노비예요. 여전히 노비는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그 노비를 세습시키는 이 세습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드디어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신분제의 법적 폐지. 신분제의 법적인 폐지가 이루어지게 되다. 신분제의 법적 폐지. 언제죠, 여러분들? 네, 1894년 군국기무처의 개혁 과정 속에서 신분제가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놀라운 그런 발전입니다. 그죠? 갑오개혁에서 말이죠. 자, 이제 신분제는 이제 법적으로 폐지가 되었어요. 자,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뭐냐면, 네, 바로 독립협회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의 활동. 자, 이 독립협회의 활동을 보시면요, 크게 두 장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무엇과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바로 백정 박성춘의 연설. 백정 박성춘의 연설을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사진을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이 관민공동회 기록화가 지금 등장하는데요. 자, 지금 여기 이 패랭이 모자를 쓰고 있는 이 백정이에요, 백정. 이 백정이 지금 뭔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 관민공동회, 독립협회 관민공동회인데, 이 뒤에 지금 보니까, 네, 관리들이 지금 앉아 있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이 지금 이렇게 앉아 있고, 그 앞에서 지금 백정이요. 네, 나는 무식한 백정입니다. 그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연설을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신문제 사상에서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죠. 어디 백종 주제에 지금 이 양반, 그 하늘과도 같은 양반들 앞에서 이렇게 연설을 한단 말입니까? 그죠?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독립협회는 바로 이런 퍼포먼스, 제가 볼 때 이건 퍼포먼스예요.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시대는 변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면서 이 독립협회가 이런 만민공동회, 이런 관민공동회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극적인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관민공동회에서 나왔던 그 허니 6조 알죠? 허니 6조. 그 허니 6조에 보시면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네, 피고의 인권을 존중하라. 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권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타임머신을 타시고 조선 전기 세종대왕을 인터뷰하러 한번 가보세요. 마치 갈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만약에 간다면 세종대왕한테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나요?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뭐라고 대답할 거냐면, 그것이 뭐요?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근대적 단어입니다. 이건 아주 옛날부터 내려왔던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은 몰라요.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몰라요. 이걸.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그런데 이 인권이라고 하는 용어, 이 단어를 지금 이 독립협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인권? 바로 피고의 인권이에요. 피고의 인권.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그 피고, 의심이 가는, 죄가 있는 듯한 그 죄인에게는요, 그 죄인의 이 죄를
부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줍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고문. 네, 고문을 통해서 주리를 끌도록 하라! 으아! 이래도 대답 안 한단 말이냐? 모르오, 난 모르오, 으아! 아로, 아로! 아! 하면서 분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안 된다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문을 통해가지고 어떤 그 죄의 질을 이렇게 받아내는, 그거는, 이건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죠? 참 이건 좀 철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참 많이 이슈화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사형제를 유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의 폭력사항을 기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막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그렇죠? 이건 굉장히 고민해봐야 될 그런 철학적 주제가 아닐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인권. 네. 이 굉장히 근대적 용어입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 중세 근세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 이 근대인들에게만 각인되었던 그 용어, 바로 인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독립협회에서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신분제의 법적 폐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인권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어떤 그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고요. 하나 좀 더 본다면 일제강점기. 예, 일제강점기 이후에 나오는 또 하나의 운동이 있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네, 바로 형평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뭐냐면, 이 형평운동의 주체도 역시 백정이에요. 이건 이제 나중에 이제 일제강점기 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자, 이게 뭐냐면, 백정들이 신분차별 폐지를 요구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신분제 폐지 됐는데 왜 일제강점기에 차별 폐지,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요. 자, 여러분들, 신분제의 법적 폐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제도가 법적으로 폐지됐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법의 폐지보다 이 의식 속에서의 소멸되는 건 좀 느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그 저런 거 있죠, 여러분들. 야자 타임. 야자 타임. 자,